2022년 7월 5일 오전 2시 44분. 이거는 7월 4일 월요일 일기 영상이다. 7월 4일 월요일. 많은 걸 했지 오늘도. 우선은 오전에 마우스 그 케이지들 현황 업데이트를 하러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어태깅 하고 뭐 이제 뭐어 이런 거뭐 최신화 시켰다. 그리고 오늘 지노타이핑을 해야 될것 같아서 해야 돼서 그 꼬리도 끝에 조금 잘라가지고 이제 저녁에 오후에 이제 마우스 지노타이핑 할거 만들어 갔었다. 그러고 나서는 뭐어뭐 추출물 그 센트리퓨지가 부족해가지고 저 어젠가 엊그젠가 했을 때 이제 필터 하나 가지고 도저히 안 되더라고. 내가 센트리를 되게 많이 돌렸는데, 근데 오늘 돌리니까 펠릿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말에 했던 센트리퓨지는 제대로 안된거 같아. 뭐 여튼 그래. 그래서 오늘 정말 2시부터 9시까지 정말 쉴새 없이 내가 울트라 센트리퓨지를 계속 돌렸고, 걔는 진짜 울트라 센트리퓨지면 정말 한 20번은 돌린 것 같다. 정말 그 주말까지 다 합쳐가지고. 그런데도 펠렛이 나오더라고. 그래서 오늘 그 펌프 이제 그 필터 한번 써보려다가, 아니다, 오늘 내일 한번 센트리퓨지 한 두세 번만 더 하고 이제 해보자 싶었지. 뭐 여튼 그랬고, 그리고 또그물그 모델 하수 광거 축소 모델 그거또 이제 물 교환도 해주고. 이게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그런가 그게 뭐가 조금 막 생기더라고. 그래서 이 여름에는 되게 신경 쓰기 거시기 하다 싶더라고. 게다가 에어레이션 돌려놓는 그뭐 통이나 뭐어뭐 그런데 이제 틈이 생기니까 거기 게다가 물도 있지. 이제 뭐 온도도 괜찮지 하니까 막 벌레가 막 있어. 막 조그만한 막 벌레들이 있는데, 저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들이다 물을 부어버리면 그 벌레까지 다 물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. 근데 혹시나 걔네가 이제 모델로 쑥 들어가 버리면 난또 그걸 빼기 위해서 또 한바탕 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싶더라고. 뭐 여튼 뭐 그런 것도 했었고, 바이러스 실험들 여태까지 해는 걸뭐한 두세 번 놓쳐가지고 이제 그거 연구노트에도 적었고, 이제 또 이제 IACUC라는 동물 실험 그 계획 연구 일정 기간 뭐 이런 게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이라 그걸 또 연장을 해야 되거든. 그래서 연장 하는 그것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, 뭐 5월달 도시가스 납부했었고 뭐 그랬다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약간 소홀히 했던 그 발표 그런 준비로 인해서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현황 파악하고 최신 업데이트 시키고 좀 리마인드 시키는 뭐 그런 하루였던 것 같다. 그래서 오늘은 한 10시 정도에 이제 할 것들 다 하고 10시 정도에 이제 왔었고 돌아왔었고, 고양이들 이제 밥이나 이런 거 한번 체크해 주고 왔다 갔다 몇번 하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샤워하고 영어말을 연습하고 이렇게 지금 일기 좀 쉬다가 일기 영상 남기고 있다. 영어 말하기 연습은 오늘은 이제 좀 CNN 기사인데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, 이제 그 코로나 방역 그 뭐라 그래야 되나? 방역 대응 단계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제
그게 되는 거지. 그 뭐냐. 대응 단계에 따라서 이제 직장인 분들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게는 상황인데,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그 갑질이 다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있어가지고, 내가 이거 제목 보자마자 좀 웃으면서, 이거 분명히 그 내가 자주 이제 한글 한국 내용 이제 기사를 많이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몇몇 그 기자분들 이름이 있거든. 뭐 얼굴이나 이런 건 전혀 모르죠. 이거 그분들이지 이러면서 보니까 딱 그분들이더라고. 그거 좀 재밌더라. 그래서 뭐 코로나 이전에 뭐 갑질 그 어떤 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했었는데, 이제 재택근무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,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재택근무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그 갑질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에서 그런 갑질 수준 뭐 빈도 이런 게좀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것들이었다. 그래서 좀 재밌어서 그거 가지고 영어말을 연습을 했었다. 그리고 고양이들도 이제 보이 잘뭐안 보이던 애들 또 보고 걔네들도 밥 챙겨주고, 까망이도 이제 얼핏 이제 애들을 봤었는데, 그 막상 이제 밥을 주려고 오니까 잘안 보이는 거지. 그래서 뭐 고기나 이런 것들 좀 챙겨줬어. 이제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챙겼는데, 막상 주려고 보니까 까망이 귀만 보이고 새끼들은 안 보이더라고. 어디 숨어 있는지. 그래서 아마 내가 좀 낯설고 그러니까 일부러 안 부르는 걸 수도 있지. 그래서 뭐 그랬고, 이제 빨래하고 정리하고 지금 이렇게 일기 영상 남기고 있고, 이거 끝나면 좀 자면 될것 같다. 내일도 이제 할 것들을 미리 지금 정리를 해놔서 이거 다 하려면 또 엄청 바쁠 것 같다. 내일은 게다가 이제 마우스 지노타이핑 데이 2 날이면서 학부 연구생 분들이랑 또 배우고 싶다는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다고 조금 바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다. 2022년 7월 5일 오전 2시 52분 오늘 여기서 마무리.